그러니까 완전 새 집에 저희가 들어온 거예요.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는 그 사회초년생의 마음이 아닌가. 제가 내일 생얼 첫 공개하는 첫 주자인데 상당히 긴장이 되거든요. 저 원래 카메라 앞에서 생얼로 한 번도 어디 매체에 나간 적도 없고 제 유튜브 채널에도 생얼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대전에서 피부과학 연구소에서 테스트를 받았거든요. 적나라하게 제 모습이 나오는데 되게 민망했고요. 열심히 쓰고 피부 달라져서 여러분들께 웃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김세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주 동안 어떻게 변하는지 정밀하게 낱낱이 공개해드리도록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조림 냄새가 나요. 원래부터 저는 코스알엑스 제품을 사용해 왔어가지고 클렌징폼은 이겼어요. 약산성. 원래 이거 제가 쓰던 건데 이건 올영에도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구경해보세요. 이게 세안 후 세럼 단계에서 이렇게 피부에 도포하는 거거든요. 아까 장조림 냄새 난다 했는데 그거는 첫 개봉할 때 냄새고 지금 크게 뭐 부담은 없어요. 피부야 좋아져라. 예뻐져라 예뻐져. 오늘 첫날 잘 부탁한다 코스알엑스 더 비타민C 23 세럼.